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합니다. 친구의 생일이라 강화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조금 더 특별하게 밀라와 함께하는 가을 끝자락 여행입니다. 우리 귀여운 밀리 아니고 오디오북 밀라입니다. 제일 먼저 근사한 식당을 다녀왔어요. 지중해 식당이라는 곳인데요. 해외여행 못간지 오래된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남부 유럽의 모습이 듬뿍 느껴지시죠? 맛있게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며 잠시 밀라를 들어보았어요. 저의 픽은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엄청 애정하는 책이에요. 특히 밀라 하면 김혜수 씨의 매력적인 CF가 떠오르잖아요. 그녀가 읽어주는 나태주 시인의 시는 더욱 감미로웠답니다. 창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잘 맞는 시였어요. 그 다음 코스는 성모도의 민머루 해수욕장입니다. 노지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한적함과 석양이 아름다운 바닷가예요. 당일치기로 서울 근교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곳입니다. 도착해서 저희는 보드게임 마니아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보난자 게임을 추운 줄도 모르고 해보았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선택한 저희의 두 번째 픽은 술 먹고 전화해도 되는데, 입니다. 테트리스. 침대 모퉁이를 헤매다가도 어렴풋이 잠에 깨면 거기로 오라고 나지막이 말한다.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나는 너의 다리 사이 그리고 목덜미로 얼굴을 파묻는다. 우리가 늘 만나는 그곳에서 그 틀에 마음이 맞듯이 몸이 빈틈없이 맞춰졌을 때 땅으로 가라앉는 건지 공중으로 뜨는 건지 나는 잠꼬대로도 중얼거린다. 거기로 와. 거기로 와. 재밌는 제목이죠? 배우 전소민 씨가 지은 시였어요. 마냥 웃길 줄만 알았는데 왠지 공감도 가고 게임하면서 가볍게 듣기 좋았습니다. 해가 지기 직전 석양을 감상했는데요. 참 애썼다. 그곳으로 되었다라는 책과 함께 했어요.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 없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다. 내 인생의 무게가 그토록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흔들림 말이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곧 나아갈 준비를 한다는 것이니 너무 불안함에 휩싸이지 않아도 된단 말이다. 찹찹이가 고른 책이었는데요. 마음이 위로가 되는 따뜻한 책이었답니다. 해가 지고 화롯불에 의지한 채 친구의 생일 케이크에 초를 꽂아 파티를 해주고 스파클링에 불을 붙여 마음 따뜻한 하루를 보냈어요. 핸드폰 하느라 책을 읽기 쉽지 않은 요즘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 조금 더 책과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상황에 따라 원하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어 매력적이었고요. 어른이의 취미생활 구독자님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윌라에 가입하고 쿠폰 명에 어른이의 취미생활을 기재해 주시면 한달 무료에 3개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한 명을 무료로 초대하는 구독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 혜택이 많이 있는 11월에 가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새해도 다가오고 책을 읽어야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자기 전에 틀어두기도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만 듣기 좋은 게 윌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처럼 여행에서 친구들과 함께 들어도 좋아서
참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윌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